네, 반갑습니다. MBN골드 김준호 매니저입니다. 오늘 저 서버 문제랑 여기 지금 뭐 서버가 충돌이 되는 바람에 지금 오늘 유튜브도 안 열리고 녹화 영상을 올려놓을게요. 그래서 30분 안에 짧게 임팩트 있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늦게까지 기다려주신 모든 분들 너무 진심으로 죄송하고요. 저도 이거를 8시부터 시작하려고 했었었는데 네, 이게 지금 서버 충돌로 인해서 늦게 시작하게 된 점 진심으로 죄송합니다. 그래서 바로 지금 시작하겠고요. 그리고 다음 주 증시 일정, 빅 이벤트 풍년이에요. 그래서 지금 수급이 어디에 쏠릴까? 그게 굉장히 중요한 한 주이고 그래서 다음 주 증시 일정에서 주도를 찾고 공매도 쇼 커버링 관련해서 최대 수혜주에 대해서도 자세하게 말씀드리도록 할 텐데 오늘 제가 좀 늦은 만큼 좀 임팩트 있게 딱 30분 안으로 단축해가지고요. 짧게 진행하도록 하겠으니까 준비가 됐다? 7번 한번 눌러보고 바로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작하겠습니다. 자, 소리 화면 잘 들리나요? 네, 소리 화면 잘 들린다. 7번 한번 눌러볼게요. 네, 늦게까지 기다려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바로 시작할게요. 30분에 딱 임팩트 있게 끝내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네. 그리고 유튜브에서 지금 오랫동안 기다리셨던 분들 진심으로 죄송하다는 말씀 예, 드릴게요. 이게 저도 빨리 이걸 개선해보려고 했는데 제가 엔지니어가 아니다 보니까 이게 좀 잘 안되네요. 그래서 조속히 빠른 시간 내에 좀 돌려가지고 실시간 스트리밍으로 만나뵈려고 했었는데 아무튼 이게 좀 문제가 서버에 문제가 좀 생겼던 것 같습니다. 자, 바로 시작해 볼게요. 자, 오늘은 빅 이벤트 네, 풍년 수급 어디로 쏠릴까 일단 주말 동안에 있었던 이슈 간단하게 짚어보고요. 다음 주에 우리가 봐야 될 이슈들이 너무나 많아가지고 네, 임팩트 있게 진행하겠습니다. 다우 0.1, 나스닥 1.88, S&P 500 0.92%, 여전히 CPI 지표 개선 기대감이 계속해서 지금 증시에는 이어지고 있고요. 거기 위에 산타 랠리에 대한 기대감도 계속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실적에 대한 기대감, 또 그리고 미중 간의 어떤 정상회담이 처음으로 열리는데 관련해서 CPI 지표가 꺾였기 때문에 연준의 네, 금리 기조가 완화될 수 있을 거라는 기대감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증시의 상승을 견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에 어떤 이슈들이 있는지 이번 주에 너무 중요한 이슈들이 많아가지고 그거 하나하나씩 짚어보면서 네, 제가 종목들 빨리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저는 매일경제TV에서 달릴까 말까는 11시 15분에 예, 출연하고 있고요. 네, 그리고 스치만 상한가는 화목팀으로 오후 8시, 저녁 8시에 출연하고 있습니다. 그거 외에 일요일 저녁 8시에 무료 방송하고 월요일은 4시 30분, 그리고 화요일 목요일은 9시 30분에 무료 방송을 진행하고 있다라는 거 참고하셨으면 좋겠고요. 제가 이번 주에 증시 일정에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던 종목들이 시장에서 강한 모습을 보여줬어요. 그래서 저의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이 시간에 말씀드렸던 것 중에 AI 포럼 관련해서 링크제네시스라는 종목을 말씀드렸었는데 그 종목도 강했고 컴퓨터스 홀딩스도 강한 모습 보여줬고요. 그거 외에 베셀, 네온테크, UAM 관련 종목들도 제가 연이어서 말씀드렸고 원전 관련 종목들도 말씀드렸는데 또 수소 관련 종목들도 많이 말씀드렸죠. SPR셀, 두산PR셀, 범한피어셀까지 특히 두산피어셀이 대장이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제가 지난주에 소개해드렸던 종목들도 시장 대비 굉장히 강한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이번 주 증시 일정 정말 많아요. 그래서 빅 이벤트가 워낙에 많기 때문에 빠르게 한번 짚어보고요. 제가 늦은 만큼 임팩트 있게 금방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네, 다음 주 증시 일정 월요일 날은 미중 정상회담이 첫 대면 회담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뭐 큰 기대는 없어요. 뉴스 한번 봐보면은 미중 정상회담의 어떤 비중은 크지 않고 뭐 성과는 없을 것이다 라고 CNN에서 보도를 했는데 뭐 우크라이나전 문제, 북핵 문제, 그리고 코로나 팬데믹 최근에 재확산이 이어지고 있고요. 뭐 기후위기, 신재생 에너지 굵직한 사안에 대해서 이번에 처음 만났다고 해가지고 한 번에 이견이 해소되기는 어렵겠지만 그래도 양국 관심사가 파악하고 또 오해를 줄이는 것이 주 목적인데 일단 한미 정상이 만난다는 것 자체에 큰 의미 부여를 할 필요가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래도 미중 간의 정상이 만나니까 약간의 또 이제 정치적 리스크 이런 부분들이 상당 부분 해소가 된다고 했을 때는 또 우리나라의 증시에도 큰 호재가 될 수 있는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뭐 이거를 뭐 바로 증시에 긍정적인 기대를 하기는 어렵겠지만 그래도 이렇게 첫 만남이 뭐 두 번째 만남, 세 번째 만남으로 이어질 수도 있는 거고 관계가 조금이라도 개선될 수 있는 네, 여지가 분명히 있는 거기 때문에 한번 우리가 긍정적으로 한번 볼 부분이 있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월요일 같은 경우는 미중 정상회담, 뭐 그리고 현대차가 7세대 신형 그랜저를 출시를 합니다. 그래서 사전 예약도 없었어요. 그래서 예전에 각 그랜저를 약간 계승해서 만든 게 이번에 그 플래그십 세단 디올 뉴 그랜저인데 7세대 그랜저라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전 예약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약 대기자만 8.3만 명까지 나왔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이제 출시한 이후에는 그 흥행 열풍이 계속해서 이어질 수밖에 없다라고 봐요. 이번에 예약을 하면은 최소 대기 기간이 1년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예약 대기자가 이렇게까지 거의 10만 명 가까이 육박하다라는 거는 굉장히 흥행할 가능성이 높은데 일단 이제 내수 판매량 제가 예전에도 말씀드렸죠. 내수 판매량을 본다고 했을 때는 우리가 가장 중요시 여겨야 될 게 제너시스라든지 또 고가 라인업이 잘 팔렸을 때 내수가 잘 팔리고 또 고가 라인업이 잘 팔린다고 했을 때는 우리가 현대공업이라는 종목을 좀 관심있게 보자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현대공업 같은 경우는 내 외장재를 현대차 그룹에 공급하고 있는 기업이라고 말씀드렸고 또 이젠 최근에 저 아이오닉5라든지 아이오닉6에 들어가는 친환경 내외장재도 공급을 하고 있어서 실질적으로 이번에 뭐 아이오닉5와 또 IRA 관련된 수혜주로도 부각될 수 있고 특히 현대차, 기아차, 제너시스에도 다 내외장재를 공급하고 있어서 특히 내수 판매량이 증가하거나 고가 라인업이 판매량이 증대했을 때 가장 큰 또 수혜주로 부각되고 있는 종목이 현대공업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네 보라색으로 좀 표시를 해드릴게요. 그래서 다음 주에 너무 중요한 이슈들이 많기 때문에 또 의료기기 전시회도 있는데 이건 너무 큰 의미부여를 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전 세계 3,050개 개사가 부수 배정을 확정받았고 우리나라에만 310개 기업들이 참여를 합니다. 그래서 의료기기 관련해서 국내 기업들, 제약바이오 기업들 다 참여하는데 모든 기업들이 다 올라가는 게 아니라 거기에서 뭔가 큰 뭐 대규모 수주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체결된다고 했을 때는 올라가겠지만 단순히 뭐 이런 컨퍼런스라든지 아니면은 네 전시회가 개최된다고 하더라도 관련 종목들이 바로 급등하는 건 아니고 또 다음 주에 워낙에 굵직굵직한 이벤트가 산지에 있기 때문에 이쪽까지 이슈가 부각되기에는 다소 좀 제한적일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11월 5일에는 중요하지 않은 것들 빨리빨리 넘어갈게요. 루시드 모터스 LG 배터리 탑재를 했고요. 신형 전기차 모델 2종이 공개를 합니다. 거기에서 우리가 좀 관심있게 봐야 될 거는 루시드 모터스 관련해서는 요거 적어드릴게요. 한 두 종목 정도가 우리가 관심을 가지시면 될 것 같은데 우리 산업이라는 종목이 있고요. 그리고 원래는 세원이었는데 최근에 이름을 사명을 바꿔서 폴라시스 세원이라는 종목이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뭐 단발성 이슈가 나올 수 있는데 이거는 뭐 크게 중요도는 좀 떨어집니다. 얘네가 이제 쿨런트 냉각수 히터를 루시드에 이제 공급하고 있는 기업이고 PTC 히터 같은 경우는 테슬라에 공급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번에 루시드 네. 전기차 신형 모델 두 종이 공개가 되면은 냉각수 히터를 루시드에 공급하고 있는 우리 산업이 네 수혜를 받을 수 있다라고 보고 있고 좀 글씨를 줄여야겠다. 네 그리고 이제 폴리드 세원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열 관리 시스템을 GM이랑 포드 또 루시드 모터스 테슬라에도 공급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루시드와 얘도 마찬가지로 루시드와 테슬라에 네. 열관리 시스템을 공급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그래서 여기 기업들은 단발성인 이슈가 좀 부각이 될 수 있어. 그래서 그렇게 중요하진 않지만 그래서 루시드 모터스에서 오랜만에 신형 전기차 모델 두 종을 공개한다라는 거는 좀 의미가 있고 거기에 LG 배터리가 탑재가 됐고요. 그리고 우리 산업과 세원이 단발성인 이슈는 부각될 수 있지만 네 여러분들이 알고만 계셔라. 그래서 굳이 이 종목들을 미리 들어가서 대기할 필요도 없고 그때 시장의 흐름을 봐야 된다. 왜냐면은 이번 주에 중요한 이슈가 너무나 많아요. 그날 중요한 거는 이게 중요해요. 마이크로소프트 최고 경영자가 방한을 앞두고 있습니다. 요게 중요하고요. 한국주도 국제 사이버 안보 훈련도 중요해요. 일단 중요한 것만 일단 빨간색으로 표시해 드릴게요. 그리고 에어버스 CEO가 방한을 합니다. 올해 연말에 최대 이벤트인 빈살만 왕세자도 방한을 앞두고 있습니다. 이번 주에 이런 굵직굵직한 이벤트가 워낙에 많기 때문에 이건 루시드 관련해서 그냥 지나가는 거고 뭐 현대차 관련해서 그냥 지나가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 핵심 이슈들이 너무나 많아서 이쪽에 수급이 쏠려버릴 수가
버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별표시를 제가 해드리면은 빈살만 왕세자의 어떤 방안 관련해서는 이게 그냥 거의 다다. 이건 한 별 다섯 개 정도 드릴 수가 있겠고요. 네. 그리고 마이크로소프트 그냥 방안. 그리고 저도 에어버스도 예전부터 좋게 봐서 제가 베세라고 네오테크 말씀드렸었는데 금요일날 또 급등했잖아요. 그래서 요것도 좋고 그리고 한 두 개 정도가 한국주도 네 사이버 안보 훈련을 예정을 앞두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다음주는 이게 재료라는 거는 재료의 우리가 크기를 볼 줄 알아야 돼요. 재료의 크기를 볼 줄 알아야 되는데 워낙에 굵직굵직한 이벤트가 많기 때문에 그 잔 이벤트들은 시장에서 주목을 못 받고 수급이 들어온다고 하더라도 일시적으로 들어올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루시드 모터스 같은 경우도 평상시 같으면 좀 큰 재료가 될 수 있는데 워낙에 지금 시장의 수급이 세고 네 그리고 또 대형 굵직굵직한 이벤트가 많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화요일 같은 경우는 요 이벤트 제가 잠시 자세히 말씀드리겠고 뭐 현대차 그룹의 HMG 개발자 컨퍼런스 이건 미래 모빌리티의 소프트웨어의 중요성이 더욱더 올라가는 거고 뭐 현대오토 에버가 현대차의 소프트웨어를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뭐 들썩거릴 수 있겠지만 뭐 이것도 그냥 에어버스 CEO 방안과 빈살만 왕세자 방안을 앞두고 있는 시점이라서 네 이거 날짜가 안 바뀌었네요. 그리고 이번 주에 G20 회담과 또 APEC 회담을 동시에 이어지기 때문에 정상회담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미 지금 주말 동안에 태국 총리와도 정상회담을 했고요. 윤석열 대통령과 그리고 이번 주 목요일에는 네덜란드와 정상회담을 중요하지 않은 거는 그냥 빨리빨리 말씀드릴게요. 네, 네덜란드 정상회담을 만나서 반도체 관련된 협력을 좀 강화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네덜란드에 뭐가 있어요? 네, ASML 반도체 노광 EUV 노광 장비 전 세계 1위 기업이 있고요. 또 차량용 반도체 관련해서 NXP란 기업도 있죠. 그래서 반도체 관련해서 네덜란드 정상 대통령과 만나서 오히려 그 반도체 장비와 또 반도체 그 시스템 반도체 관련해서 협력을 강화할 가능성이 높다. 미래 지향적 예. 동반 관계를 이어갈 가능성이 높고 또 이번 주 금요일은 스페인 정상회담이 있고 APEC 정상회담이 있다. 요 정도는 증시의 어떤 종목에 미친 영향은 좀 제한적일 수 있어서 이거 빨리빨리 스킵하고 지나갔고요. 제가 지금 별표시하는 것들 있죠. 마이크로소프트 최종 경영자 방안 그리고 한국주도 국제 사이버 안보 훈련 왜 이걸 중요시 생각하는지 에어버스 CEO 그리고 빈살만 왕세자 사우디 방안 예정 거기에다가 제가 플러스로 중요시 생각하는 게 시장이 본격적인 반등이 시작했잖아요. 그럼 이제 공매도 관련해서 쇼커버링 관련 수혜 종목들 네 관련 수혜주들을 우리가 개별적으로 이번 주에는 관심있게 봐야 된다. 그래서 이번 주에 이벤트가 너무나 많고 중요 이슈들이 많아서 요 안에서 우리가 핵심 수혜주들을 좀 골라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준비가 됐다 1번 한번 눌러보고 바로 시작할게요. 네, 임팩트 있게 진행하겠습니다. 알겠죠? 그래서 별로 중요하지 않은 이슈들은 말씀드렸고 네 일단 여기서 우리가 종목들을 하나씩 짚어볼게요. 그래서 콕콕 집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지울게요. 루시드엔 이런 종목이 있다라는 것만 여러분들이 참고하셨으면 좋겠고 일단 첫 번째로 우리가 봐야 될 게 마이크로소프트 최고 경영자 방안 예, 요게 좀 중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요 뉴스 한번 보여드릴까요? 이번 주에 마이크로소프트 CEO를 방안을 앞두고 있는데 누굴 만나냐? 네, 나달랴 CEO가 오는데요. 이재용 회장을 접견을 하죠. 이거 그랬을 때 어떤 종목이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될지 딱 한 종목을 찝어드릴게요. 이거 보여드릴게요. 어디 갔어? 어디 갔어? 자, 마이크로소프트 네 한국서 개발자 행사 나델라 CEO 4년 만에 이제 방한을 한다. 그래서 마이크로소프트 네 인터컨티넌 호텔에서 개발자 행사 마이크로소프트 이그나이트 스포트라이트 온 코리아가 열리는데 여기 열린 행사에 그 주요 기술과 인사이트를 한국 시장에 소개한다. 그리고 이번에 최고 경영자가 4년 만에 한국을 찾아서 클라우드 전략에 대해서 기조 연설을 하고요. 또 애저, 인공지능 개발과 플랫폼, 보안, 하이브리드 워크 등 다섯 가지 주제로 세분 세션을 마련하는데 일단 여기서 이제 삼성전자 CEO 그 이재용 회장과 회담이 있는데 제가 관심 있게 보고 있는 거는 메타버스 관련해서 이노뎁이라는 종목을 좀 관심 있게 봅니다. 그래서 마이크로소프트 방안을 앞두고 있는 시점에서
우리가 어떤 종목을 관심 있게 봐야 되냐. 그러면은 네. CEO 이제 방안을 앞두고 있는 시점에서 이재용 회장과 네. 앞으로의 어떤 메타버스 기기와 보안과 또 소프트웨어 클라우드 관련해서의 어떤 협력을 강화할 가능성이 높은데 네. 제가 좀 관심있게 보고 있는 거는 이노뎁이란 종목이죠. 얘는 뭐예요? 메타버스 기기 관련해서 가장 또 핵심 또 수혜 종목이기도 하고 또 사실상 마이크로소프트의 어떤 호남 현실 기기 관련해서의 가장 최대 협력 업체이기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이노뎁이란 종목을 좀 관심있게 봐야 되는데 지금 삼성전자와 또 마이크로소프트가 손을 잡고 네. 마이크로소프트가 지금 추진하고 있는 혼합현실기기 관련해서 프로젝트에 삼성전자도 참여를 했어요. 그리고 지난번에 이재용 회장이 사면하자마자 지난번에 미국 출장길에 올랐을 때도 마이크로소프트 네, CEO에 만나서 메타버스 기기와 또 이제 뭐 소프트웨어 관련해서 또 반도체 관련해서도 협력을 강화하자라고 했었는데 얘네가 이제 이노뎁 같은 경우는 마이크로소프트 관련해서 네. 홀로렌즈 개발 협력사입니다. 네. 그리고 세계 최초로 마이크로소프트가 웨어러블 홀로그래픽 컴퓨터, 네. 스마트폰과 PC 연결 없이도 몰입감 있는 혼합현실 MR 경험을 주는 기기를 개발하고 있는데 삼성전자가 자체적으로 원래 AR, VR 기기 관련해서 큰 진전이 없었고 또 이제 새롭게 AR 기기를 출시를 앞두고 있는데 삼성전자도 그 마이크로소프트의 홀로그램 프로젝트에 참여를 했습니다. 그래서 적어드리면은 삼성이 마이크로소프트의 네, 홀로그램 개발 프로젝트에 참여를 했다. 네, 이노뎁 같은 경우는 네, 홀로그램 개발 협력 업체다. 이거 너무 글씨가 너무 크죠? 네. 그리고 저거 뭐야? 얘네 같은 경우는 국내 시장 1위에 VMS라고 영상 관제 솔루션 관련해서 국내 1위 기업이기도 하고요. 네, 그리고 SKT와 함께 영상 보안 사업에 공동 진출한 기업이기도 해요. 그리고 이노뎁은 마이크로소프트 애저를 활용한 클라우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기업이어서 마이크로소프트와 파트너십을 통해서 메타버스 관련 사업을 진출한 기업입니다. 그래서 마이크로소프트와 MS와 파트너십을 구축해서 네, 통해 메타버스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기업이에요. 네. 네, 메타버스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그래서 이노뎁 같은 경우가 이번에 삼성 이재용 회장과 마이크로소프트 최고 경영자가 이제 방안을 앞두고 접견을 한다고 했을 때 이노뎁이란 종목이 조금 들썩거릴 가능성이 높다라고 좀 보고 있어요. 뭐 많은 종목들이 있겠지만 그래서 어떤 큰 산업을 본다고 했을 때 너무 굵직굵직한 사업이다 보니까 이노뎁 같은 경우는 메타버스 기기와 특히 마이크로소프트와 삼성 간의 지금 혼합현실 MR 관련해서 홀로그램 관련해서 프로젝트에 지금 참여한 기업이 삼성이고 같이 협력을 강화한다라고 했기 때문에 이노뎁이 주목을 받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차트 한번 살짝 봐볼까요? 말씀드릴 종목들이 많아가지고 빨리빨리 넘어가겠습니다. 자 이노뎁 같은 경우도 뭐 주가 조정이 워낙에 많이 나왔죠. 34,000원짜리가 뭐 9,900원까지 떨어졌으니 뭐 말도 못하게 하락이 나와준 상태고 주가는 뭐 이미 바닥권이고 네 어느 정도의 턴어라운드와 가격적인 매력은 충분한 상태다. 그래서 이번에 마이크로소프트 CEO 방안, 네, 나달라 CEO 방안을 앞둔 상태에서, 뭐, 클라우드 기업들, 네, 또는 이 메타버스 기기, 또 그리고 혼합현실 관련해서, 네, 마이크로소프트와, 홀로렌즈 관련된 개발, 파트너사, 협업사이다 보니까, 이노뎁이 또 주목받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어요. 가격적인 매력도 충분하고, 시장이 본격적으로 돌아서기 시작한다고 했을 때는, 이노뎁이 충분히 또 수혜를 받을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 여러분들이 참고하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 이제 보여드릴 거.
한국 주 이게 좀 중요할 것 같아요. 저는 한국 주도 국제 사이버 안보 훈련 관련해서 이제 예정을 앞두고 있는 시점인데 뭐 여러 가지 지금 뭐 북한의 어떤 도발이 이어지고 있는 상태에서 사이버 안보도 굉장히 중요성이 점점 높아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대표적인 보안 관련 종목들이 있는데 그 보안 관련 종목 안에서 우리가 좀 주목해야 될 종목이 있어서 여러분들에게 좀 소개를 해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이것도 다음 주에 시장에서 큰 주목을 좀 받을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걸 보기 전에 카카오페이라는 종목을 좀 소개를 해드릴게요. 카카오페이가 주말 동안에 그 금요일에 상한가를 들어갔습니다. 얘도 워낙에 큰 나폭이 나왔었죠. 24만 8천원짜리가 3만 2천원까지 떨어졌으니 고점 대비 거의 80% 가까운 폭락이 나와준 상태에서 최근에 급반등이 나왔는데 물론 최근에 CPI 지표가 물가가 꺾이고 있다는 신호가 나와주면서 네, 미국의 빅테크 기업들이 들썩거렸고 그 부분 때문에 국내의 빅테크 관련해서 가장 대표적인 카카오 그룹과 네이버가 큰 상승이 나와줬는데 유독 카카오페이가 큰 폭의 상승 흐름이 나와줬던 이유는 물론 낙폭 과대에 따른 반발 매수도 있었고 또 미국의 빅테크 상승에 따른 수혜를 받았던 것도 있지만 가장 큰 이유는요 카카오페이가 한국은행과 CBDC 관련해서 2차 사업을 완수했다. 네, 그리고 오프라인 지급 결제 서비스를 개발한다. 예, 라는 소식이 나와주면서 이 부분이 사실은, 네, 카카오페이가 상한가를 좀 강력하게 들어갔던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요걸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물론 반발 매수와 카카오 그룹주가 낙폭과대에 따른 또 빅테크 기업의, 큰 또 수혜를 받았던 것도 있지만, 중앙은행 디지털 화폐 2차 산업 CBDC 관련해서 완수를 했다는 소식 요 부분이 컸던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CBDC 관련해서 굉장히 긍정적으로 보고 있다고 예전부터 말씀을 드렸었고 테마주로는 뭐 한네트레든지 KCS, 한국컴퓨터, 뭐 네 로지시스 같은 이런 테마주들도 있지만은 직접적인 수혜주는 이제 삼성그룹과 카카오그룹주가 가장 핵심이고 그 안에서 카카오페이 관련해서 네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된다 되는데 일단 이제 카카오 그룹과 또 삼성 그룹의 이제 보안 관련된 네, 파트너사들은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겠죠. 그리고 다음 주에 네, 사이버 보안 관련된 국제 네, 사이버 안보 훈련을 앞두고 있는 시점이다 보니까 카카오 CBDC 관련된 보안 관련 종목들은 다음 주 또는 장기적으로도 충분히 네, 주목을 받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안에서 네. 우리가 좀 주목해야 될 종목들은 두 종목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CBDC 관련해서 우리가 항상 관심을 가져야 될 거는 잠시만요. 네. 그래서 우리가 카카오페이 상승과 같이 우리가 주목해서 봐야 될 거는 적어드릴게요. 좀 색깔을 입히고 싶어가지고 메모적으로 안 하고 워드로 할게요. 카카오 페이 급등에 했던 이유는 반발 매수도 있지만 네, CBDC 관련해서 이제 2차 네, 사업을 완수했다라는 소식이 더 컸다. 어떻게 보면은 그랬을 때 전 두 가지 종목이 일단 예전에도 말씀을 드렸었는데 요 보안 관련해서는 여러분들이 딱 두 종목을 보셨으면 좋겠어요. 보안은 4차 산업의 가장 예, 끝판왕 거의 뭐 4차 산업의 꽃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보안 관련 종목 중에서 우리가 좀 관심을 가져야 될 종목 중에 하나가 첫 번째는 K사인과 드림 시큐리티인데요. 이번에는 여러분들 드림 시큐리티를 조금 더 관심 있게 보셨으면 좋겠어요. 드림 시큐리티와 K사인이라는 종목이 있다. 근데 그 중에서 이제 드림 시큐리티 같은 경우가 막판에 좀 수급이 좀 들어와주긴 했는데 왜 이게 들어왔는지 한번 말씀드릴게요. 그죠? 막판에 얘도 카카오페이가 상한가 들어가면서 장 막판에 좀 종가 관리가 좀 들어가주긴 했습니다. 그래서 얘도 한 5.62%로 좀 마감이 되긴 했었었는데 제가 얘를 왜 좀 관심있게 보는지 그 이유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드림 시큐리티 같은 경우는 블록체인 관련해서 또 양자 암호 보안 기업입니다. 근데 요 기업 같은 경우가 삼성 SDS가 이 삼성 그룹도 카카오와 함께 한국은행 CBDC 관련된 실험에 같이 참여한 기업이잖아요. 대표적으로 CBDC가 이제 주력이 되고 있는데 CBDC 관련해서 카카오와 플러스로 삼성 그룹이 여기에 좀 참여를 해가지고 이 사업에 좀 뛰어들었는데 한국은행에 손잡고 그럼 삼성전자와 예, 카카오에
이 보안 관련돼서 좀 대표적인 파트너사 중에 하나가 바로 드림 시큐리티입니다. 왜냐면은 그 삼성 SDS가 예전에 그 18개 은행 공동으로 블록체인 인증 시스템 구축 사업을 진행을 했어요. 근데 거기에서 삼성 SDS와 이제 대표적인 파트너사가 바로 드림 시큐리티고, 드림 시큐리티 같은 경우는 삼성 페이와 또 카카오 페이에 본인 인증 솔루션을 공급하고 있는 기업이에요. 이거 적어드릴게요. 삼성 페이와 카카오 페이에 본인 인증 솔루션을 공급하고 있는 기업이기도 합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삼성과 또 카카오 관련해서의 대표적인 보안 관련 종목이기도 하고, 또 카카오 뱅크에 계좌 개설을 하거나 대출 본인 인증 솔루션을 대출을 할 때 본인 인증 솔루션을 또 공급하고 있는 기업이 드림 시큐리티예요. 그래서 삼성 SDS와도 꾸준하게 국내 은행의 블록체인 인증 시스템 구축 사업에 같이 최대 파트너사기도 하고요. 국내 은행의 블록체인 인증 시스템 구축 사업을 관련해서 최대 파트너사이기도 하고요. 또 카카오와 삼성에 본인 인증 솔루션을 공급하고 있고, 뭐 예전에 막 우리 요즘에는 잘 안 하는데 막 식당 들어갔을 때 QR코드로 전자 출입명부 했었잖아요. 그 카카오에 카카오 걸로도 많이 하고 네이버 걸로도 많이 했었었는데, 그 보안 솔루션을 공급했던 기업도 드림 시큐리티입니다. 그래서 이번 주에 글로벌 사이버 보안 관련된 이벤트가 있고, 또 거기에다가 최근에 카카오페이가 급등했던 이유가 빅테크 기업의 반발매일 수도 있지만은 CBDC 관련된 이슈가 가장 컸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드림 시큐리티라는 종목을 다음 주에 한번 관심 있게 봐야 된다라고 좀 보고 있고, 대표적으로도 K사인 같은 경우도 CBDC 관련된 대표 보안 관련 수혜주 종목이죠. 국내 1위의 DB 암호화 관련된 네 암호화 기업이고요. DB 암호화가 뭐냐면 DB 암호화 같은 경우는 만약에 유출이 되고 해킹을 통한 유출된다고 하더라도 그거를 암호화해서 네 제2차 피해를 막는 게 바로 DB 암호화입니다. 그래서 국내 DB 암호화 관련된 1위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는 기업이고, 블록체인 기반의 스마트 시티 융합 보안 관련 솔루션을 가지고 있는 기업이에요. 그래서 K사인 같은 경우는 또 삼성전자의 또 블록체인 지갑 네, 관련해서 본인 인증 또 그리고 보안 관련된 솔루션을 공급하고 있는 기업이고, 그러다 보니까 K사인이 또 이제 CBDC 관련된 대표 수혜주로 묶이는데, 전 장기적으로 본다고 했을 때 K사인보다 드림 시큐리티가 조금 더 매력적이다. 왜냐면 이 CBDC 쪽 안에서는 카카오그룹과 삼성그룹이 참여하고 있는데, 삼성페이와 카카오페이 본인 인증 솔루션을 공급하고 있고, 네 예전부터 국내 은행 블록체인 인증 시스템 구축 사업에 삼성 SDS와 참여한 기업이 네 드림 시큐리티다 보니까, 저는 다음 주에 어떤 국제 네 보안 관련된 이벤트도 있고, 또 결국 한국주도 국제 사이버 안보 훈련을 앞두고 있는 시점에서 드림 시큐리티가 좀 주목받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K사인 같은 경우도 이제 삼성은행 출범에 대한 기대가도 예전에 있었잖아요. 그래서 뭐 두 가지의 뭐 모멘텀이 있지만은 CBDC 하나만 놓고 본다고 했을 때는 최근엔 K사인보다 드림 시큐리티 쪽이 조금 더 매력적인 부분이다 라는 점만 여러분들이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이해가 됐다 1번 한번 눌러보고 바로 넘어갈게요. 오늘 소개해드릴 종목들이 많아서 여기까지 이해가 됐다 1번 한번 눌러볼게요. 에어버스 CEO, 이건 정말 제가 지난주에도 이번주 목요일에도 또 지난주에도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던 사안이었죠. 그래서 에어버스 CEO 방안, 지난주에는 보잉 CEO도 왔었잖아요. 그래서 삼성전자 이재용 회장과 그리고 현대차 정희선 회장 그리고 하나솔루션의 김동관 네, 부회장을 만나가지고 UAM 관련돼서 이제 협업을 논의를 했는데, 다음 주에는 에어버스 CEO도 방한을 앞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에어버스 경영진도 이제 같이 한국을 찾는데요. 관련해서 이제 UAM 관련해서 네 보잉 CEO에 이어서 에어버스 CEO도 와서 앞으로 이제 뭐 UAM 관련돼서 업무 협약이라든지 또 협력을 또 강화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최근에 국내에서도 도심항공 모빌리티 관련해서의 어떤 신사업 또 그리고 뭐 정부 차원에서도 엄청나게 지금 지원을 해주고 있는 상태다 보니까, 미래 모빌리티 안에서도 우리가 반드시 주목해야 될게 UAM
관련 섹터다. 근데 그 중에서는 우리가 왜 관심을 가져야 하냐면은 종목이 딱 단 두 가지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UAM 관련해서도 우리가 반드시 주목을 해야 되고 그 안에서 종목은 많지가 않다. 그래서 제가 한 2주 전부터인가? 네. 2, 3주 전부터 계속해서 저도 VIP에서도 매수하고 있고 수익을 챙기고 나가고 있는데 네. 2, 3주 전부터 또 이번 주에도 네. 계속해서 UAM에 주목하자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실제로 이 차트를 보면요. 굉장히 금요일에도 강한 모습을 보여줬어요. 대표적으로 배셀 같은 걸 보면은 배셀도 제가 목요일날도 스팀한 상가 끝나고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해드렸었는데 그 다음날 바로 10.28%까지 또 상승이 나아졌고 안정적으로 반등 흐름이 계속해서 추세 반등 흐름이 나아지고 있습니다. 그죠? 깔끔하죠? 네. 깔끔하게 추세 반등 흐름이 나아지고 있고 대표적으로 네온테크도 있죠. 그 외에도 종목들은 많은데 다른 거 보지 말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네온테크 같은 경우도 안정적인 추세 반등 흐름이 꾸준하게 나아지고 있습니다. 네온테크도 막판에 5%대 반등 흐름 잘 들어와줬고요. 그래서 네온테크 배셀 여전히 좋다. 다음 주에도 그 모멘텀은 이어질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그래서 지난번 보잉에 이어서 에어버스 CEO도 방안을 앞두고 있는 시점이다 보니까 네, 뭐 다른 거 볼 필요 없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딱 두 개 이건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고요. 이번 주 목요일에도 또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다른 건 보지 말고 딱 두 개 네. 네온테크 근본이 있는 종목만 보자라고 말씀드렸어요. 네온테크와 배셀 이거는 미래 모빌리티 관련해서 미래 모빌리티가 1,900조 시장이고요. 2030년까지는 3,000조 이상의 성장 시장으로 성장할 건데 그 중에 1,000조원 현대차의 어떤 미래 신성장 동력에서도 총 매출의 30%를 차지하는 UAM 2025년도에 상용화를 앞두고 있는 시점이고 삼성까지 뛰어들었습니다. 전세계 항공사들이 계속해서 방한을 해가지고 국내 기업들과 꾸준하게 업무 협약을 체결하고 있다는 것은 이 산업이 엄청나게 무궁무진하게 발전할 수밖에 없다라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미래 모빌리티 안에서 유일하게 출발하지 못했던 종목 예. 계속해서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또 최근에 아마존에서도 이 이슈 보셨나요? 아마존에서도 2050년까지였나? 네, 뉴스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아마존이 네, 드론을 이제 5억 개 여기 나와 있다. 여기 나와 있죠? 아마존이 미국에서 10년 동안 10년 내에 드론 소포 배달을 5억 개로 늘릴 것이다라는 소식이 나와줬어요. 예, 그러다 보니까 또 드론, 또 에어택시 관련해서는 네온테크가 조금 더 강하게 올라갈 수 있고 엎치락 뒤치락 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어떨 땐 네온테크, 어떨 땐 배셀 돌아가면서 대장 역할을 하고 있는데 얘는 이제 에어택시 관련된 사업도 뛰어들었고요. 드론 관련된 특허만 5개 이상을 보유하고 있는 기업이라고 말씀드렸고 배셀 같은 경우는 뭐예요? 현대차와 네 도심항공 모빌리티 관련해서 국책과제에 참여하고 있는 기업이다. 그러니까 정확히 말하면 정부 주도의 자율주행 비행 개인 항공기 국책 사업에 카이와 현대차와 함께 참여하고 있는 기업이 배셀이다. 그래서 지난주에 데이비드 카룬이 방한을 해가지고 현대차 또 화나 저기 뭐야 삼성 예, CEO들 만나가지고 협업을 체결했는데 에어버스의 CEO가 다음 주에 온다고 했을 때는 또 카이 예, 한국항공우주산업과 협력을 강화해 나갈 가능성이 높고 또 국내 또 대표 그 지난번에 뭐 삼성이라든지 뭐 현대라든지 경영진들을 만나가지고 또 도심항공 모빌리티 관련된 네 협약이 계속해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우리 정부 차원에서도 지금 2040년까지 730조 시장으로 성장이 기대가 되고 있고 국내에서 그리고 이제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도 UAM 관련된 상용화 관련해서 차질 없도록 국토부가 책임지겠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래서 우리 꾸준하게 이 두 종목들은 여러분들이 늘 관심을 가지고 보셔야 된다. 이벤트가 계속 이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계속해서 우리가 이 두 종목들은 여러분들 좀 관심을 가지시라. 제가 지금 계속 이건 강조하고 있죠. 네, 제 말에 맞다 7번 한번 눌러볼까요? 이거는 뭐 지난주 목요일에도 말씀드렸는데 배세 10% 네 네온테크 5% 이상 또 올랐습니다. 이거는 추세 반등이 나와주고 있잖아요.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그죠? 그래서 종목이 많지 않고 남은 잡주들은 우리가 신경 쓰지 말자고요. 그나마 근본 있는 종목들 보자고요. 네, 그래서 근본 있는 종목들 여러분들이 보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빈살만 왕세자 이것도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었는데 이건 이제 제가 많이 설명드렸으니까 시간 관계상 짧게 말씀드릴게요. 네, 다음주 이벤트가 너무 많아가지고 제가 임팩트 있게 소개해드리려고 하더라도 시간이 조금 지나네요.
빈살망. 이거는 뭐 올해 연말에 최대 이벤트죠. 네. 왕세자녀 방한일 앞두고 있습니다. G20이 끝나자마자, G20 정상회담이 끝나자마자 빈살만 왕세자가 방한을 앞두고 있는데, 이게 어쩌면 진짜 중요하죠? 이것도 별표를. 아이고. 자, 빈살만 왕세자가 방한을 앞두고 있는데, 이것다. 네. 자. 제가 지난주에 정말 많아요. 뉴스를 보면은 뭐 건설도 있죠. 네, 여기 보면은 이거 말씀드렸고, 뭐 게임도 있죠. 뭐 엔터도 있죠. 네, 그리고 뭐 지난번에 설계 기업들, 뭐 국내 무슨 대표적으로 삼성 물산부터 시작해서 삼성 엔지니어링, 뭐 현대, 현대중공업, 사실상 이제 한 나라 경제, 사회, 문화 관련된 어떤 이제 개혁 프로젝트이다 보니까. 사실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뭐 차별을 안 하는 기업도 없고, 최근에는 또 사우디와 한국 간에 뭐 컨퍼런스와 경제 컨퍼런스를 이제 구축한다라고 했을 때 많은 종목들, 뭐 철도를 깐다고 해서 철도 관련 종목들도 급등하죠. 뭐 엔터 관련 종목들도 급등하죠. 너무 많은 종목들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확률적으로 본다고 했을 때 우린 결국 주식은 확률 게임이다 보니까 그 확률에 우리가 집중하면 될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 시간에 여러분들에게 뭘 말씀드렸냐면은, 다른 걸 볼 필요 없다. 어차피 이게 네옴시티라는 게 친환경 도시다. 100% 자급자족 친환경 도시고, 신재생 에너지가 가장 핵심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재생 에너지 안에서 우리가 꼭 관심있게 봐야 될 게, 확률적으로 본다고 했을 때는 반드시 신재생 에너지 얘기가 안 나올 수가 없는 건데, 그럼 이번에 수소와, 네, 원전이 가장 큰 핵심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수소 관련해서는 제가 두산피열세, 그린수소 관련해서 또 예스피열세, 네, 그리고 뭐 범한 피열세, 뭐 지난번에 뭐 신도기현도 이란 방송도 그 방송에서 말씀드려가지고 급등했는데, 이미 수소 같은 경우는 시세가 분출됐기 때문에 원전 쪽을 관심있게 보셨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원전은 우리가 이제 지난주에도, 네, 빨리 말씀드릴게요. 찐 수혜주와, 네, 그리고 테마성, 탄력 있는 종목들을 우리가 나눠서 보라고 말씀드렸어요. 네, 탄력도. 그래서 여러분들이 본다고 했을 때 아무 종목이나 다 보는 게 아니라, 찐 수혜주. 무조건 수혜를 받을 수 밖에 없는 거는 한정 기술이 무조건 대표다. 네. 찐 수혜주에서는 한정 기술이다. 왜냐하면은 지금 현재 국내 원전 설계를 독과점하고 있고요. 네. 그리고 이미 사우디에서 지금 개발하고 있는, 소형모듈 원자로 개발 사업에도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네. 소형모듈 원자로 개발 사업에도 참여를 하고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러다 보니까 만약에 지금 이번에 우리가 폴란드 이후에 루마니아 수주에 대한 기대감도 있죠. 거기에다가 사우디 12조 원전 수주에 대한 기대감도 있죠. 거기에서 넘어서서 뭐 영국이라든지 체코라든지 원전 수주에 대한 기대감은 계속 이어질 수밖에 없잖아요. 근데 한전기술이 진짜 수혜주다. 실질적으로 이제 진또배기. 특히 우리가 네옴시티 관련해서 제일 처음에 급등했던 종목들이 뭐 히림이나 아니면은 저기 한미글로벌이나 유신 이런 종목들이 급등했잖아요. 그 이유가 다 설계 기업들이에요. 그래서 대표적으로 그 처음에 네옴시티 관련해서 급등했던 종목들이 대부분 다 설계 기업이었기 때문에, 어떤 수주와 실질적인 대규모 재파 수주가 이어진다고 했을 때는 제일 먼저 한정 기술이 움직일 수밖에 없다라고 보고 있고, 그래서 지난번에 폴란드 수주 얘기가 나왔을 때도 한정 기술이 다른 종목들 대비해서 제일 먼저 상한가를 들어갔던 이유와 최근 대장주 역할을 했던 부분도 바로 실질적인 수혜주에 시장이 지금 주목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한전기술과 함께 같이 봐야 될 게 한전산업. 네, 요 종목도 여러분들이 요 정도? 첫 번째는 한전기술. 네, 그리고 두 번째는 한전산업 같은. 얘도 마찬가지로 유지보수. 네, 한전계열사고요. 거기다가 또 ESS, 에너지 저장 장치, 장치뿐만 아니라 에너지 저장 시스템뿐만 아니라, 여기 왜 용어가 터지죠? 그리고 신재생 에너지 관련된 사업을 하고 있는 기업인데, 네, 한전산업 같은 경우는 원전 유지 보수 관련해서 한전 KPS와 같이 하는데, 한전산업이 조금 더 탄력적으로 움직일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이게 저는 찐 수혜주라고 말씀드렸고, 탄력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 종목은 뭐냐? 네. 지난번에 G2파워. 네, 수배 전망 관련해서 350개 기업에, 네, 공공기관에 공급하고 있는 기업이라고 말씀드렸고, 한신기계.
공기 압축기 관련해서 국내 1위 기업이고 그 원천 기술을 바탕으로 네 발전소에 공급하고 있는 기업이고 BHI 네 얘 같은 경우 열 교환기 관련해서 또 가스 발생기 관련해서 전력회사와 네 한전을 비롯한 전력회사와 제철 또 대형 건설사에도 공급하고 있는 기업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탄력도 면에서는 네, 지난주에 금요일날 BHI가 또 급등했어요. 그죠? 네 탄력도 면에서 BHI가 최근에 제일 강한 모습 보여주고 있고 돌아가면서 움직여요. 어떨 땐 G2파워, 어떨 땐 한신기계, 어떨 땐 BHI. 그러니까 탄력도 면에서는 이 종목들이 변동성이 크고 여러분들이 찐 수혜주가 뭐냐 라는 걸 알고 싶다면은 한전 기술과 한전 산업이 가장 안정적으로 대표 수혜주로 부각될 수 있다라는 거 여러분들이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죠? 그리고 여전히 전 수소와 원전이 투트랙으로 보고 있어요. 그래서 수소도 제가 정말 많이 강조했잖아요. 그리고 이 한전 기술과 한전 산업 요거는 어떻게 보면 원전 관련된 전 찐 수혜주로 보고 있고 그 외에 테마성으로는 네. 테마성으로는 요 종목들을 보고 있다라는 거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죠? 네. 자, 이해가 됐다. 질문 한번 눌러볼게요. 이해됐죠? 그리고 이젠 하나 더. 네. 공매도 쇼커버링 최대 수혜주도 우리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요것도 여러분들이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수소 관련해서는 요 종목들 여러분들 관심을 가지시고요. 실질적인 수혜주는 당연히 두산 피어셀이겠죠.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공매도 쇼커버링 관련해서도 최대 수혜주를 여러분들이 아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거 그림 하나 보여드릴게요. 일단 공매도 쇼커버링 관련해서는 시장이 본격적으로 상승이 나와준다고 했을 때 본격적으로 이제 환매수 물량들 쇼커버링 물량들이 들어올 수밖에 없겠죠. 그럼 그 종목들은 더욱더 큰 상승이 나와주고 있고 최근에 빌렸던 그 주식시장에서 빌려서 팔았던 주식을 다시 되갚기 위해서 환매수가 들어와주기 때문에 최근에 그 미국의 빅테크 기업들도 큰 상승 흐름이 나와줬던 거잖아요. 그러면 이제 공매도 잔고가 가장 큰 기업들 위주로 네 순매수가 들어올 수밖에 없는 거라서 1위부터 10위권 종목들은 여러분들이 좀 관심을 가지셔야 된다. 근데 그 중에서 제가 좀 조금 더 관심을 가지고 있는 거는 셀리버리와 네 공매도 잔고 상위 종목인 세 번째가 셀리버리와 그리고 네 번째 CIS 요 두 종목 정도를 저는 관심 있게 보고 있습니다. 실제로 금요일날 네, 제가 운영하는 클럽에서도 CIS 아니 그 셀리버리라는 종목으로 여러 차례 제가 수익을 챙기고 나왔다라고 말씀드렸었잖아요. 그래서 이번에도 셀리버리라는 종목으로 또 깔끔하게 수익을 챙기고 나왔는데 요거 또 보여드릴게요. 또 들어갈 겁니다. 셀리버리 이렇게 보여드리면은 네 셀리버리가 금요일날 예, 공매도 상위 종목들은 환매수 물량, 쇼커버링 물량들이 들어와서 13%까지 장중에 14%까지 상승이 나와졌어요. 그래서 또한 일단은 셀리버리 같은 경우는 반발 매수가 또 유입되다 보니까 지난 시간에 이어서 또 네, 셀리버리도 팔고 나왔고 네, 루트렌에 이어서 셀리버리도 이번에 수익을 좀 챙기고 나왔었는데 이거 지난번에도 수익 챙기고 나왔잖아요. 보면 셀리버리를 지난달에도 셀리버리를 우리가 16% 네, 수익을 챙기고 나왔었는데 또 들어가서 또 수익을 챙기고 나왔습니다. 그래서 셀리버리는 왜 좋게 보고 있냐면은 얘는 그냥 공매도에 따른 쇼커버링 물량이 들어와서 반발 매수로만 최소 10% 20% 30% 올라갈 수 있는 종목이고 아직 셀리버리 같은 경우는 TSET 기술 플랫폼 수출이 아직 이루어진 상태도 아니고 그 기대감이 여전히 살아있고 또 코로나 관련해서 새롭게 부각되고 있는 코로나 치료제 관련 종목이기도 하고요. TSET 기술 플랫폼을 통해서 최근에 뭐 치매 치료 관련해서 지금 국제까지 선정 업체이기도 합니다. 거기에다가 화장품 사업도 새롭게 지금 런칭을 해가지고 뛰어든 기업이다 보니까 워낙에 낙폭과대 중에 낙폭과대다. 그리고 본격적으로 쇼커버린 물량들이 들어오기 시작하면은 셀리버린 더 추가적인 상승 네 충분히 기대가 된다 라고 좀 보고 있고요. 저 또한 셀리버리로 좀 수익을 챙기고 나왔고 CIS도 공매도 상위 종목 4위 종목인데요. CIS는 제가 뭐라 그랬어요. CIS 같은 경우는 네 CIS 같은 경우는 브랜드 평판 1위 장비 업체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지난번에 이제 공매도 관련해서 쇼커버링 네 물량이 들어온다고 했을 때는 최대 수혜주로 저는 셀리버리 그래서 얘는 다른 거 볼 필요 없다. TSET 기술 플랫폼 이거 기대감 하나만으로도요. 네.
최소 20, 30% 올라갈 수 있고, 최근에 이제 반발 매수가 환매수 물량들이 계속 들어온다고 했을 때, 매도 포지션 반대 매매를 통한 청산하는 환매수가 꾸준하게 들어온다고 했을 때는, 시장이 반등이 나온다고 했을 때, 셀리버리가 제약바이오 상승을 견인할 수밖에 없다라고 보고 있고, 2002 장비 관련해서도 공매도 사이 종목이었던 CIS가 다시 한번 환매수 물량이 들어온다고 했을 때는 CIS가 최대 수혜주가 될 수 있고, 브랜드 평판 1위 기업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CIS는 증착 장비 관련해서 네, 글로벌 탑티어 기업이라고 말씀드렸었고요. 또 CIS 매각에 대한 기대감도 있습니다. 거기에 참여한 기업이 LG, 만도, 코오롱, LS, 삼성 SDI도 많이 참여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보고 있고, 또 삼성 SDI와도 전고체 전해지 관련된 공동 개발을 하고 있는 기업이다 보니까 요 두 기업 정도도 충분히 매력적으로 시장에서 부각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어요. 납폭 과대에 따른. 저는 이 두 종목 정도 보고 있고, 셀리버린 이번 주 금요일날 팔고 나왔지만 다시 재매수할 예정이다 라는 것만 여러분들이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죠? 메모장보다 이게 조금 더 낫죠? 네, 뭔가 좀 색깔이 있으니까 제가 어떤 뭘 중요시 생각하는지도 좀 말씀드릴 수 있어가지고 좀 더 낫죠? 네. 에고 어디 갔어? 왜 안 돌아가? 좀 낫죠? 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나요? 네. 이해가 됐다 7번 한번 눌러볼게요. 네. 이해가 됐다 7번 한번 눌러보겠습니다. 다음 주에 빅 이벤트 풍년을 앞두고 있고, 수급이 쏠릴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이거 외에도 잔잔바리 이벤트가 너무나 많아요. 네. 삼성전자에서 뭐 소프트웨어 관련된 네, 행사도 앞두고 있고, 뭐 현대차의 HMG 개발자 컨퍼런스도 앞두고 있고, 뭐 이거 외에도 삼성전자 소프트웨어 개발자 컨퍼런스도 있고요. 또 트럼프 중대 발표도 있고. 예. 뭐 그리고 미국의 10월 생산자 물가 지수도 있고. 뭐 이런 것들은 시장에 미친 영향이 제한적이기 때문에 과감하게 제외를 했던 거고. 네. 우리가 중요시 생각해야 될 것만. 그래서 마이크로소프트 경영자 방안에서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종목, 사이버 안보 관련해서 최근에 CBDC 관련된 카카오페이가 왜 상한가를 가는지, 그리고 카카오페이 상한가와 힘입어서 드림 시큐리티 같은 관련된 대표 수혜 종목들도 같이 시장에서 부각받을 수밖에 없고, 에어버스 CEO 방안을 앞두고 네오테크나 베셀, 도시망고 모빌리티 관련 종목들은 우리가 꾸준하게 관심 있게 봐야 되고요. 빈산만 이거는 말할 것도 없는 거고. 그래서 네옹시티와 테마주를 다 돌아가면서 올라가고 있는데, 결국 확률적으로 본다고 했을 때 가장 안정적인 상승이 기대가 되는 거는 수소와 원전. 근데 수소가 먼저 움직이기 시작했죠. 지금 사우디 왕세자와 수소 에너지 관련해서 협력을 강화할 가능성이 높고, 또 네옹시티의 주 공급원이 수소가 될 가능성이 높아서 이미 들썩거렸기 때문에 원전 쪽도 반드시 수혜를 받을 수밖에 없다라고 보고 있고요. 이미 또 BHI 같은 종목들이 움직이기 시작했죠. 그리고 이번 주 금요일날 공매도, 그리고 쇼커버링 관련 종목들이 먼저 움직이기 시작했는데, 그 안에서 제가 관심있게 보고 있는 종목은 셀리버리와 CIS다. 저 또한 팔고 나오긴 했지만 또 들어갈 것이다 라는 것만 여러분들이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죠? 그래서 다음 주에 주요 이벤트도 너무 많은데, 제가 오늘 저 유튜브 접속이 안 돼가지고 너무 스트레스를 받았는데, 네, 짧게 임팩트 있게 말씀드렸고요. 그리고 다음 주 중요한 시점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저는 포트가 안정적으로 관리를 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바로바로 수익이 나고 있어요. 그럴 수밖에 없는 게, 폭락장에도 우리 종목들은 다 사정권 안에서 굉장히 안정적인 수익 랠리를 이어왔다라고 말씀드렸고, 시장 반등 나오자마자 바로 셀리버리로 수익 실현하고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지금부터는 우리가 정신없이 수익 랠리를 해야 되고, 진짜 올라갈 종목에만 선택과 집중을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정말 중요한 시점이니까 이 시장 상승과 이 산타 랠리와 이 반등에 절대 소외가 안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죠? 네. 그래서 다음 주도 여러분들 중요한 이벤트가 많이 산재해 있으니까 집중 잘 하셔가지고 다음 주에 큰 수익 챙기시길 바라겠고요. 그리고 저와 함께 하실 분들은 MBN골드 사이트에 오셔가지고 네, 차근차근 다음 주 수익 랠리에 동참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가장 안정적으로 가고요. 그리고 지금부터 정말 중요한 시점이니까, 뭐 제가 중요하다고 말을 안 해도 시장 이제 바닥에서 돌아 나가고 있고, 시장 바닥에서 돌아 나가는 과정에서 반발 매수가 강하게 유입되고 있는 만큼, 저와 함께 진짜 주식을 또 미친 듯한 수익 랠리에 동참하고 싶으신 분들은 빨리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그리고 주말 잘 보내시고요. 오늘 녹화 영상 올려놓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하고 늦게까지 응원해주신 우리 VIP 회원님들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다음 주도 모두 모두 성공 투자하시기를 기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